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시장 예상치도 좋지 않았는데 이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1,956억 원으로 73%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로도 24%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핵심 공급처인 테슬라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생산이 줄어들고 또 리튬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영향인데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GM과의 합작 1공장 가동으로 주요 거점에서의 설비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이 상반기의 부진이 하반기에는 상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는 종가 37만 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 오늘장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2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친환경과 탄소 중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전동화 전략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4만 대를 기록했던 전기차 판매량을 2030년 187만 대까지 늘리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7%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 9개의 전기차 라인업을 17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이와 함께 폐배터리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폐배터리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또 현대모비스가 다시 제조하는 등 계열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 폐배터리 시장은 2040년 6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과 또 관련된 수혜주들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SD 바이오센서가 미국의 최외 진단 기업인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조 원의 인수를 할 예정이고 거래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메리디언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4천억 원 규모의 나스닥 상장사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SD 바이오센서는 그동안 미국에 직접 출시한 제품이 없었는데 이번 M&A를 계기로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브라질과 독일, 이탈리아 등 글로벌 진단기기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는데 SD 바이오센서의 해외 진출 모멘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이런 진단 키트주들 코로나 재확산과 원숭이 도창 관련 이슈로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과 함께 흐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IPO 소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 기업인 WCP입니다. 8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상장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WCP는 SKIET에 이은 국내 2차 전지 분리막 생산 2위 업체입니다.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65%, 영업이익은 314%나 증가한 기업이고요. 또 회사 측은 최대 몸값 3조 4천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상장 이후에 4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형성해서 코스닥 5위로 직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8에서 10만 원으로 다음 달 초에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8일과 9일 일반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또 이러한 IPO의 진행 상황들, 흥행 여부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